네, 코로나로 전반적인 경제 위축이 지속되면서 이 타격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학자금 채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 대학들 곳곳에선 대대적인 탕감 지원책이 나왔는데요.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흑인 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학생들의 부채 탕감에 먼저 앞장선 건 이 흑인 대학들인데요. 이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대표 흑인 학교죠. 세인트 어거스틴 대학을 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학은 최근 800여 명에 달하는 이 학생들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100만 달러를 내놨는데요. 올해 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지원은 지난 3개월간 흑인 대학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현재까지 흑인 학교 24곳에서 총 2,500만 달러를 웃도는 부채 청산을 지원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해당 대학들이 학생들뿐 아니라 그들 가족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교육계에서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 되면 흑인 학생들의 채무 비중이 백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드러나진 않았지만요. 이 미국 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체납 비율 중에 이 흑인 대학 학생들의 비중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장기화에 이 학자금 납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흑인 학생들이 많다는 말이겠죠. 현재 미국 전역에는 100개 이상의 흑인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생들의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흑인 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들에서도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 대학생들을 위한 팬데믹 구제 지원금으로 3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한 바 있는데요. 이 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 궁금했었는데 이 학생들의 빚을 갚는 데 열심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 팬데믹 긴급 지원금이 이 미국 전역에서 이 학생들의 체납금을 재조정해주는 시스템에 적극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이 지원금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올해 무사히 졸업장을 받게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지원을 벌이고 있는 대학은 앞선 흑인 대학 24곳을 포함해서 총 15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지원 대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원책 감사하죠. 하지만 이런 지원책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생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대안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죠. 최근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미국 전역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비율을 한번 조사했는데 대학생 중에서 인종은 물론 소득에 따라서도 그 감염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봄 학기 이후 전국 대학생의 7%가 코로나19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00명 중 7명꼴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됐다는 건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염률에 있어서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 학생들이 백인 대비 훨씬 높았다는 건데요. 이 인종에 따라 면역력이 다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살펴보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하위 그룹의 학생들, 그러니까 직장인 학생이나 자녀가 있는 학생, 혹은 연방 보조금을 받는 학생들은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에 있어 환경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는 실제로 학교를 갈 때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학업에만 열중하기보다는 밖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더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인 불평등이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지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졌다는 건데 대학 측에서 이에 대한 좀 대안책이 나왔나요? 네,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학교도 실질적인 대안책을 찾아야겠죠. 실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이 평소에 식량 불안과 우울증 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해석도 함께 보고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학생들이 결국 다음 학기 등록을 포기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이 좀 더 적극적인 대안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선 소식에 대한 연장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포괄적인 해결책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